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비큐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침 또 자재가 왔습니다. 지붕 자재하고요. 벽면 자재가 왔네요. 자, 이거 내리고요. 우선 내리고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속 자재하고요. 메인 자재하고 부속 자재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현장으로 왔는데요. 자, 했는데요. 여기 보강을 더 가운데 파이프를 대고 보강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자, 눈이 오면 눈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리가 4m가 넘습니다. 자, 여기서 간격이 저쪽은 조금 짧은데요. 한 3m 한50 정도 되는데 이쪽은 기둥이 좀 멉니다. 깁니다. 여기는 한 5m 정도. 4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아갖고 가운데 보조 기둥을 더 세우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폴딩 도어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폴딩 도어가 들어갈 자리이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출입판은 문을 달기로 했습니다. 출입문을 여기 달기로 했습니다. 자, 밑에도요. 지붕 올라가고 이러면 하중이 많이 무거워가지고요. 밑에도 보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자리를 뜯어냈는데요. 뜯어내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mm 관. 100mm가 아니네요. 50mm네, 이거. 자, 100mm 관인 줄 알았더니, 50mm로 했네. 아, 요거,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시바, 일단은 50mm 파이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시바 파이프로 이렇게 보강을 해 놓았는데요. 안될것 같아요. 이게 50mm네. 휠 수도 있습니다. 눈의 무게, 이거의 무게 하면 합치면 아무래도 저 가에 끝부분에는 100mm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 여기는 50mm관으로 됐네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100mm가 이게 100mm관인데요. 밑에 받치고 있는 기초 기둥이 50mm네. 생각보다 또 견적이 더 나오게 생겼습니다. 다 올려놓고. 자, 여기를 구멍을 또 뚫어 갔고요. 그 용접을 해서 기둥을 하나 이렇게 박았습니다. 100mm관으로, 가운데 기둥은 100mm관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파갔고요. 용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 이제 가로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수를 하기 위해서요. 저 이게
네, 데크도 합성 데크도 또 세 장을 사갖고 왔습니다. 기존에 뽑아낸 거 사용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갖고요. 한 세 장을 사갖고 왔는데 세 장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파이프가 지금 세 장 올라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장이면 되려나? 네 장, 다섯 장? 네 장 올라가나 다섯 장 올라가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장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또 고정을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판넬을 얹을 겁니다. 네, 다섯 개 올리나 보네요. 다섯 개 올리나 여섯 개 올리나. 네, 다섯 개 올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용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잡았습니다. 용접하는 거 눈으로 직접 보면 눈에 모래가 굴러다니기 때문에 멀리서 잡았습니다. 자, 간격을 잡았습니다. 용접이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쪽에서 불이 먼저 터졌습니다. 아, 예, 눈이 아다리 됐습니다. 자, 저기서 용접이 되고 있고요. 자, 불똥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산 코리아나 용접기인데요. 저 뭔가 하니까 용접이 잘 되네요. 제가 용접을 하니까 잘 안 되던데. 뭐 용접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용접기 하나 있고요. 이건 상표가 뭘로 돼 있나? 이건 삼성 화재를 들었고 기계명은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네. 작아가지고 글씨가 작아서 풍랑 용접기 모델 DC-ARC.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저는 제품명이 안 보이네요. 자, 공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각선으로는 한 10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3개째 용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요. 하나, 둘, 셋, 3개가 용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가 더 있는데요. 아, 2개를 같은 간격으로 하면 좁을 것 같고, 파이프가 또 있나? 아, 저쪽에 파이프가 더 있는 것 같네. 자, 위에 지붕에 용접하는 파이프인데요. 이렇게 잘라놓은 것들이 또 있네. 요거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잘라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잘라놓은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지붕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 일하는 게, 예, 꼼꼼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오늘 이틀째인데, 오늘 이게 마무리가, 이것도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은 내일 올라가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지붕에 올라가는 판넬 마감재하고 또 벽면에 판넬 마감재하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지붕, 예, 지붕재가 여기 와 있습니다. 벽체는 일반 판넬입니다. 벽체는 몇 군데 안 들어갑니다. 그래갖고요. 벽체는 얇게 하고, 또 가운데 유리를 끼고 하니까, 또, 자, 우리 집사람은 또 조명을 사갖고 와서 조명을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소리 안 들어올 것 같다고. 어? 야, 선이 하나 끊어졌어. 안 끊어지면 당연히 안 들어오지. 켜볼게, 불. 자, 스위치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안 들어온다고? 어? 예, 이쪽 선은 안 들어와. 그거 빼야지, 그럼 안 들어오면. 어? 아니, 땅은 들어오는데. 그거 한 개만? 요거 한 개. 안에 여기. 반짝반짝, 일단은. 반짝반짝 하긴 하는데요. 얘가 빠졌다고. 자, 우리 타짜는요. 엄마가 하는 거 구경하다가 아빠가 갖고 와서 또 아빠 곁에 척 붙었습니다. 타짜야, 잠시만.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작업하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주말인데 손님들이 오는데 여기를 치워줘야 된다. 내일 일찍 이 자재를 뒤로 치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람이 나름 멋을 내는데요. 이 담장에다가 반짝이 등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징어 등이 있는데 여기 마무리되면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